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 홍입니다. 직장과 가정을 위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40대의 생활은 의무감 덩어리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50 이후는 달라집니다. 뭐 결혼을 언제 했냐에 따라 개인마다 다소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50대가 되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번잡하고 힘에 벅찼던 그 시기는 지나가고 이제 자신과 인생의 남은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10대 때 보낸 시간이 대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40대까지의 인생을 책임져 왔다면 50대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남은 반평생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50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행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하버드대학 심리학 종신명예교수였던 워러스 스키노 교수가 78세 때 들려주었던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힘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충만하게 잘 살고 싶으시다면 중간 점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ike a bell cut. 노후와 인생 후반전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야 뭐 젊었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하루하루 아이들과 씨름하고 직장에서 일에 치이다 보면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신도 늙어갈 거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현실로 느껴지기에는 아직 먼 일이어서 오지 않는 날처럼 무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덜컥 어느 날 갑자기 50대가 되고 마는 거죠. 이때부터 생각도 많아지고 마음도 급해집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마음이 급하다고 머릿속에 뒤엉킨 일들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 동시에 해결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당황하면 만사가 더 꼬이게 마련이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풀어가면 될 일입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자면 말입니다. 전반전의 경우는 가이드의 안내와 통솔 아래 꽉 짜인 일정에 맞춰서 가이드의 깃발을 따라 이곳저곳을 우르르 함께 몰려다니는 그 숨가쁜 단체 여행 같다면 인생 후반전은 모름지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능력과 페이스에 맞게 혼자 떠나는 자유 여행과도 같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게 될 겁니다.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표현도 익혀둘 것이고 방문할 지역의 맛집과 꼭 둘러봐야 할 곳들, 어디서 묵어야 교통이 편할지, 그리고 안전한지, 그곳의 역사와 문화 등도 되도록 많은 것을 오랜 시간을 두고 출발 전부터 배워두려고 할 거예요. 우리의 노년이란 이렇게 낯선 것을 혼자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노년이라는 여행지에서 재미나게 그리고 계획대로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노년이라는 나라는 젊은 시절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을씨년스럽고 퍽퍽한 황무지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찬 정원일 수도 있고 울긋불긋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나무들이 가득해서 사진으로 꼭 담아두고 싶은 그런 눈부신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이 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슬퍼하거나 기운 빠져 있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50 이후부터는 우리들의 전성기, 인생의 황금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설레임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이 궁금하고 설레이는 나날을 떠올려 보세요. 이야, 이거 기막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은퇴하면 은퇴 이후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꼼꼼한 자산 관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은데 50 이후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와는 다른 종류의 계획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힘 첫 번째,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들어라. 50 이후 행복해진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로또를 맞거나 땅을 파서 황금을 큰 덩어리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냇가에서 채를 들고 사금을 하나하나 모아야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시간은 남아돌고 할 것은 없고 집에 있자니 눈치가 보여 또래들이 모여있는 공원에 나가 시간을 때우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착실하게 사금을 찾아 모으고 괭이질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반드시 굉장한 금맥을 찾게 될 거예요. 성취감도 없고 행복감도 없는 그런 나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힘 두 번째, 머리를 맑게 유지하라. 피곤에 쩌들고 주변이 번잡하면 머리를 맑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으면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없으니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머리가 맑지 않을 때 덜컥덜컥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인생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지 않다면 남에게 조언 듣는 것조차도 멈추고 결정하는 것은 더욱이 멈춰야 합니다. 머리를 맑게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괜한 근심 걱정으로 마음 휘젓지 말고 뒤엉킨 일들이 있다면 천천히라도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해서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낮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쌓인 에너지를 방전시키고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서 분노에 휘감기지 말고 언행을 조심해서 수치심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불면은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잠들지 못하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만성통증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게 됩니다. 잠에 들지 못했으니 낮에 활동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제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50 이후에는 모름지기 생활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잠을 잘 잘 수 있고 또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고 머리를 항상 맑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 11시에는 꼭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힘 세 번째, 하루를 바쁘게 살아라.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이렇게 한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가여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무섭기까지 하죠. 하루 24시간이 지긋지긋하다 못해 이제는 지옥과 같다고들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친구가 없어서, 주변에 문화시설이 없어서, 변명도 다양합니다만 이런 분들의 특성은 열심히 찾아보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고 그래서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뜻깊게 시간을 보내자는 악착같은 마음이 있다면 돈이 없더라도, 건강이 나쁘더라도, 친구가 없더라도, 주변에 문화시설이 없더라도 바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많습니다. 시간을 짜임새 있고 알차게 보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시간 계획표를 만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방학하게 되면 하루 시간 계획표를 원으로 그려서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시간표를. 기억나시죠? 이렇게 시간 계획표를 짜놓으면 오늘 뭐 하지 하는 고민이 없어집니다. 짜놓은 계획표대로 그 시간에 맞게 운동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카페 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강의도 듣고 어학 공부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책도 읽고 너무도 바쁘게 살 수 있습니다.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힘 네 번째, 세상과 끊임없이 접속하라. 나이가 드니 혼자인 것이 되레 편하고 자유롭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있다는 뜻이 단순히 불편한 관계 정리하고 피곤했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덩그러니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진정한 혼자라는 의미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바로 서는 것이고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있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던, 이것은 혼자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혼자 덩그러니 있어도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하다면 혼자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 바로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제갈 길 갈 수 있다면 혼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혼자여도 세상과 끊임없이 접속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책을 통해서도,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페북이나 카페,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접속은 가능하죠.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하지만 아집과 고집, 편향성에 갇혀있지 않은지 마음을 열고 항상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끊임없이 접속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을 또 젊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50대를 잘 보내는 것은 50 이후 60대, 70대를 넘어서 8, 90대의 노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듯이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인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즐긴다라는 것을 방탕하게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과는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인생을 즐긴다는 것은 행복하게 몰입하며 사는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금맥을 발견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사금을 하나하나 모으는 것과 같다는 심리학자 스키너 교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냇가에서 채를 흔들어 사금을 찾는 마음으로 살아가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